유대인들에게 최대의 큰 관심은 가정의 건강입니다. 가족들이 건강을 가장 염려하고 또 걱정하면서 늘 관심이 가족들 건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집계한 질병의 종류가 우리 한 사람 몸에 3만 가지 이상이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 몸에 생길 수 있는 질병은 더 증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은 수백 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손을 쏠 수 없는 불치병이 있고 원인조차 알 수 없는 원인 모를 그런 질병들이 수없이 우리 몸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밝혀낸 것은 사람의 70%가 3만여 가지 질병 가운데 70%가 혈액에서 질병이 발생하는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질병이 발생하는 4대 원인 가운데 첫 번째는 유전적인 질병이라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내려오는 이 유전적인 질병을 통해서 내가 원하지 않지만 유전적인 질병을 내가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에서 오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유해 음식을 섭취함으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한 그런 질병이 네 번째로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이야기를 합니다. 질병은 나이 상관없습니다.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질병을 안고 태어나는 자녀가 있습니다.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모든 사람은 3만여 가지 질병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질문을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많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 질문 가운데 한 가지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고 내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일에만 충성을 다해왔는데 왜 내게 이런 무서운 질병이 왔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은 분들이 저에게 던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주입니까? 아니면 죄 문제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여러분에게 그 해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확실하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이 신앙 고백이 있다면,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죄 씻음 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이 사실 내가 믿어진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그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어떤 질병이 왔든지 어떤 고난이 있어도 결코 이러한 사람은 그것은 저주가 아니며 죄 때문에 온 병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소개한 이 사람들은 각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들어서셨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 일을 하실 수 없을 만큼 대단히 귀중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확실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를 안에서 내가 오늘 또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난 죄 씻음 받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또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면 어떤 환경, 어떤 시련과 어떤 질병 앞에 있달지라도 분명 그것은 저주가 아니며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시험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은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시련을 온전히 이루는데 어떻게 합니까? 인내하라 말씀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너희를 인내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 가지 믿음 안에서 오는 이런 시련 가운데서 이 시험은 분명히
죄로 온 것이 아니고 저주로 온 것이 아닌데 이것을 인내하면서 참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은 말씀하시기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이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의 면류관은 저 천국에 갔을 때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말씀합니까? 시험을 참는 자에게. 육신의 질병이 고통 시험입니다. 물질 때문에 오는 시험도 이것은 시험입니다. 자녀 문제, 부부가 사이에 오는 여러 가지 갈등과 사람관계에서 오는 수많은 작고 큰 이런 문제가 다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내가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것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이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리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단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 와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는 자에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사람, 하나님이 가장 축복했던 사람, 이 사람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말씀하는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다윗입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나의 뜻을 그를 통하여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가장 마음에 드는 가장 하나님 마음에 코드에 맞는 이 사람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0편 22편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절과 3절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십니까?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음한다는 소리는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몹시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다윗이 기록했던 수많은 성경의 시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찬양시입니다. 단순한 시가 아니라 다윗이 이 시를 지어서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이 찬양시가 바로 다윗이 기록했던 시편에 기록된 이 시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수많은 질병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것을 자신이 시를 지어서 노래하고 있는 장면들을 많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하나님은 응답지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입니다. 이 사람은 낮에도 부르짖었고 밤에도 잠잠치 않는다는 것은 밤이나 낮이나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멀리하십니까? 왜 나를 돕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왜 외면하십니까? 내가 진정으로 택함 받았다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야죠. 고쳐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 가정이 고통의 소리를 내가 신음하는 이 소리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 누굽니까? 죄 때문에 왔습니까? 이 사람 저주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진정 무엇을 말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는 사람 쓰시는 시대적인 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이 사람에게도 질병은 찾아오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불시험을 당할 때 이상한 일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를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하면 명쾌하게 밝혀집니다. 신약으로 옮겨가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소경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이 사람이 장애자가 된 것이 네 죄 때문입니까? 죄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자기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부모 죄 때문입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소경되었습니까? 아니면 이 부모가 조상들 죄 때문에 소경되었습니까? 이 장애가 왜 왔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자기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장애가 온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장애가 온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사람이 장애가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죄 때문에도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오는 시간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코드는 어떤 것입니까? 그렇게 예수를 믿고 그렇게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하는 분에게도 질병을 오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저주가 아니고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 나를 통하여 어떤 하나님의 뜻이 계세요? 그 뜻이 어떤 것입니까? 나는 이해를 못합니다. 이 고난이 왜 왔는지 때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저주인가 아니면 죄 문제인가 이렇게 갈등도 합니다. 무엇이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이 고난을 받는가.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것은 고난은 틀림없는 고난이지만 그것은 저주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의 고난을 통하여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시대에 그렇게 크게 들어서쳤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요단 강물을 갈라낸 사람입니다. 강에다가 길을 만든 사람입니다. 순식간에 치는 대로 길이 나버립니다. 이 사람은 여리고 성에 물을 고쳐버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수넴 여인이라는 여인이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지지 못했을 때 대가 끊어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수넴 여인의 태연문을 열어주시고 아이를 아들을 주셨습니다. 나중에 이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다시 살려냅니다. 그리고 유명한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만의 한센병을 하나님은 엘리사 이 사람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이 사람을 치료하게 하신 장본인이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덜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공할 능력을 행하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서셨던 주의 종이지만 그에게도 병은 어김없이 찾아오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주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죄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확신을 가지신다면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흘리신 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게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환란이 와도 이것은 분명 저주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주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 저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죽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 엘리사가 무덤에 안치되고 난 후에 피간이 흘러가면서 이 사람 몸은 부패가 되어버렸습니다. 뼈가 앙상하게 뼈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사람의 시체가 이 엘리사 무덤에 던져졌습니다. 그때에 엘리사 뼈에 다른 사람의 시체가 부딪히는 순간 이 사람이 살아나버립니다. 죽어서도 그 사람 마른 뼈에도 능력이 나타났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셨던 엘리사를 통해서도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하나님, 분명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뜻이 계실 것입니다. 내가 이 고난당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분명 내가 고난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어떤 주의 뜻이 계셔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다시는 이 고난의 현장에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 저는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네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유명한 히스기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히스기야 할 만큼 훌륭한 왕이 없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서 이러한 자가 없었더라.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 모든 국정을 수행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국정을 수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라 통치가 오직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도 병이 찾아왔습니다. 히스기야만큼 그렇게 훌륭한 왕이 없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 사람을 칭찬하고 자랑했던 이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도 어김없이 질병은 찾아왔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소개된 이 사람은 전부가 시대별로 하나님 가장 크게 귀하게 훌륭하게 쓰셨던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베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가르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욥기서 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셨던 당대 최고의 믿음의 사람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에게 욥기서 2장 7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에게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이 악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악창은 일종의 피부 종기입니다. 그런데 현대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욥에게 있었던 이 악창은 일종의 피부암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가리웠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기와 조각을 가지고 이 사람 온몸을 긁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가리워서 손으로 긁지 못합니다. 기와 조각을 가지고 긁고 있습니다. 당대에 그렇게 사랑했던 욥이었지만 이 사람에게도 그런 질병은 찾아왔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분명한 것은 기억하십시오.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다 택함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찾아온 질병의 크고 작은 고난은 분명 그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의 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 뜻을 행하시는 그 전에 하나님이 영광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섯 번째 사람을 오늘 본문 이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오늘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나중에 죽게 됩니다. 이 사람 다시 살려내십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성경은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친구라 했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친구라까지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자, 나의 친구라고 나의 벗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분들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세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시체가 부패되어 버렸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 무덤 밖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그는 썩어서 부패버린 이 시체가 수족을 동인 채로 살아서 걸어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에 부패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썩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반드시 무덤 같은 그 가정을 찾아가셔서 주님 말씀 한마디에 반드시 여러분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기적의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 되십니다. 일곱 번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일곱 번째 사람은 바로 유명한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본래 질병이 없었습니다. 질병이 없었는데 결정적으로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쓰시는 사람들이 이 시대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이 바울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난 후에 이 사람에게 병이 생겨버렸습니다. 어떤 병이 왔느냐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가시, 이 가시라는 것은 육체에 박히면 고통, 괴로움, 쓰라림, 아픔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병이 왔습니다. 학자들에게는 이런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바울은 만성 두통이 있었다 이렇게 전해지는 학설이 있고, 또 다른 학설은 이 바울에는 만성 안질병이 있었다, 다시 말해 눈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가장 유력한 학설은 간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간질병이었다면 이 사람이 그 간질병을 왜 알습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 이 가운데 13권에서 14권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바울이 없었다면 성경이 완성할 수 없을 만큼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살아서 셋째 하늘 하나님 보호자에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손수건, 앞치마,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던 천조각을 사람 아픈 사람이 갖다 얹으면 병이 치료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질병이 있었습니다. 이 질병은 이 사람을 주님이 쓰시기 위하여 그 육체의 가시를 넣어놨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 나중에 깨닫기를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너무 이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보게 되면 세 번을 주께 육체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세 번을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은 거절했습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뽑아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냐면 너는 약한 데서 강하여 짐이라. 너는 육체의 그 가시 때문에 너는 약해질 수밖에 없고 너 약한 데서 내가 강하게 쓸 것이야. 그래서 유명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이 바울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세 번을 기도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냐면 고린도서 12장 7절에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자고하지 않기 위하여. 자고란 말은 한자로 보게 되면 스스로 자, 높을 곧자를 씁니다. 내가 주님 일을 하다가 무엇이 잘 되면 내 스스로 잘 된 것 같이 내가 잘난 척 할까 봐서, 교만할까 봐서, 자만할 것 같아서 뽐내면서 하나님 영광 다 가리버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 이 사람은 그렇게 크게 쓰셔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러한 자신의 인간의 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그 육체의 가시를 넣어놓으시고 항상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자존심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간질병이었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늘 시도 때도 없이 장소가 없이 아무데나 쓰러져서 몸을 뒤틀고 눈이 돌아갑니다. 입에 거품을 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볼 때 이 사람 자기가 조금도 자기 육신에 대해서 잘난 척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저주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서시기 위해서 하나님 때로는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그 고난 가운데서 원망하지 말고 이것을 저주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죄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병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2000년 전에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도 짊어지시고 병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한 몸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이 시험이 찾아왔을까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 왜 내게 고난 주세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확하게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증언합니까?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에게 고생과 근심을 주신 것은 따라서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라.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분의 본심은 축복이에요. 다 주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그 본심이 아닌 왜 고생과 근심을 하게 하시냐면 나를 믿음을 키우시고 더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잠언 1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든 자를 능히 이길 수 있으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것을 이렇게 세우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똑같은 병이 찾아왔는데 어떤 사람은 일어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못 일어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입니다. 사람의 심령이 뭡니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돼야 됩니까? 내 마음이 나는 반드시 이 병에서 이길 수가 있어. 나는 일어날 수가 있다. 이 병을 나는 하나님 반드시 싸워 이기겠습니다. 이 마음의 중심이 믿음으로 가득 차면 강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이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심령이 상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에 근심을 가지고 있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면 누가 그것을 이렇게 세우겠느냐? 중요한 것을 기억하세요. 내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은 종이 한 장 차입니다. 내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서 천국에 갈 수가 있고 아니면 지옥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내게 하나님이 계신다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세요. 반드시 믿음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 마음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라. 그래서 예수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에 은혜 생활 하십시오. 항상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 생활하고 항상 찬양을 하는 게 영광을 돌리는 은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모든 병을 이 땅에 3만여 가지 병이라 할지라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가신 곳곳마다 모든 질병과 고난이 끝이 나고 형통한 길로 나가시는 건강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